간밤 나왔던 글로벌 주요 뉴스 네 가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이키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나름 선방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목표 주가 하향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간밤에 7% 가깝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이번 3월에서 5월 매출액은 122억 달러를 넘기면서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는데요. 중국 봉쇄와 전쟁 등 녹록지 않은 대외 환경에서도 선방을 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이치뱅크와 웰드부시 등 여러 투자은행들이 일제히 나이키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면서 130달러 수준까지 내려오게 됐는데요. 이런 투자은행들은 이번 실적에서 주요 시장인 북미의 매출이 5% 그리고 중화권 매출이 20%나 줄어들었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전망도 꽤 어둡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비필수 소비재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이키 같은 경우에도 올해 들어서 주가 30% 넘게 하락을 한 상황인데요. 또 간밤에 소비자 신뢰지수가 굉장히 또 안 좋게 나온 만큼 경기 침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 흐름들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스바겐의 디스 CEO가 2025년에는 테슬라를 제치고 폭스바겐이 세계의 최대 전기차 업체가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디스 CEO는 테슬라가 독일과 미국, 중국 등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공장이 원활하게 가동되도록 해야 하는 매우 복잡한 임무를 맡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앞서 머스크는 미국과 독일 공장의 생산 확대 과정에서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트위터 인수 역시 테슬라 사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이렇게 자신감을 드러낸 폭스바겐은 현재 전기차 개발에 520억 유로 이상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전 세계에서 전기차 약 70만 대를 판매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출하 규모 전망이 150만 대입니다. 아직까지는 테슬라가 2배 이상 앞서긴 하지만 언제든 이 전기차 시장 판도가 바뀔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주가가 700달러가 무너지는 등 최근에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전기차 시장의 움직임들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BS가 온라인 소매업체인 이베이와 파페치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베이의 목표 주가는 종전 60달러에서 48달러로 파페치의 목표가는 13에서 10달러로 낮췄는데요. 경기 침체 위험으로 인해서 이 두 온라인 소매업체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이 두 회사의 실적은 월가의 기대치보다 5에서 20%가량 낮아질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베이는 필수 소비재가 아니라 임의 소비재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매출이 더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파페치는 상대적으로 고급이나 럭셔리 제품에 중점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럭셔리를 삼으로써 자산의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고객들이 구매를 줄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선방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현재 수준에서는 장기 투자가 유리하다라는 분석을 함께 내놓았습니다. 또 앞서 나이키에 대한 의견도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 이렇게 또 소비주들에 대한 선별적인 접근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글로벌 주요 뉴스 확인해 봤습니다.